야, 예전에 예.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악역을 잘하는 놈들이 나중에 멜로도 할수 있고 네. 정직한 사람도 할수 있고 코미디도 할수 아, 이게 뭐이 악역이라는 게 이게 쉬운 역할입니까? 뭐, 유엘레 씨는 욕을 되게 찰지게 맛있게 저 잘하시더라고요. 맛있게 잘해요. 네. 왜냐하면 우뭇뱀이 사랑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에 이제 리딩에 나갔는데 저는 너무 곱게 자랐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오빠들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렇게 뭐 X 욕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맛깔스럽게 못 해봤어요. 해본지 않았으니까.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본을 받고 고민을 엄청 했어요. 바람난 남편을 자꾸 막 욕하면서 때리면서 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연극하는 선배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니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줄게. 이리 와. 내일 아침 6시부터 우리 집에 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가서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본이 야이 X야. 뭘 봐, 이 새끼야. 카메라 이건 욕이 아니야. 그냥 심표야, 그냥. 처음 첫 촬영은 딱 하는 날, 딱 카메라, 스톱! 이러더니 딱 오시는 거예요. 욕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연습했는데. 나, 너 정말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새벽 6시부터 욕만 했는데. 정말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달 이상을 이제는 연습을 해 가는데도 어머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찰지고 저 맛깔스럽게 못해요. 오늘 촬영 덮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욕이 막 나와. 진짜. 저 밑에서 마냥 저거 막 뚜껑이 열리는 거야 내가. 근데 어떻게 덮었는데 욕을 이제 해야 되는 게 나는 맞겠다 이 아니 그래서 이제는 집중한 거야. 뭐 아침부터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난 욕만 생각하는 거예요. 욕을 한 5만 가지 다 종류별로 적어가지고 악센트를 넣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음절 그다음에 이게 또 맛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 악센트를 바꿔가면서 연습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러는 거야. 혜리야 이제 연습을 좀안 해도 될것 같아. 딱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퍼펙트하게 맛깔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입에 거예요. 감기게. 언니가 욕을 듣고 너무 무서웠구나, 이제. 그런데요, 있을 때 너무 신이 나는 거 기뻐서 주차장에서 팍 해서 이런 씨. 이미 뱉구나, 이제. 이미 뱉어. 내가 주차장에 나왔는데 주차 아저씨들이 막 있는 거야. 막 주차하는데 자꾸 문을 열래는 거야.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야. 바리케이드 딱 치는 거야. 우리 그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서 한게 아니에요. 그냥 막 연습한 것이 신이 나서 이 악센트 이거구나 하고 그냥 연습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급한 대로 나 오늘 큰일 났다 죽었다. 일단 대본을 꺼내. 아저씨 제가요 여기 연극을 해야 되는데요. 이 대본에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연습한 거예요. 거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욕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대종상 조연상을 욕으로 조연상을 받추더라고요. 물론 상금만 받아왔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아요. 왜 두 분이 동시에 물을 드세요? 아주 많이 긴장하셨어요? 욕을 많이 들으니까 실제로 그 악역 캐릭터를 소화해내시려면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역할을 해보려고 가서 체험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보스 중간 보스 이런 역할을 체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좀 연구를 좀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찰서 형사계 가요. 진짜로? 그러면 실제로 그 범죄자들이 와요? 아니 형사하는 그 후배들한테 물어봐서 누가 여기 근방에 이게 쓰이냐. 그럼 뭐 그분들이 해주는 좀 그 뭐 이런 좋아. 얘기들이 좀 도움이, 뭐 도움이 좀 많이 되나요? 아 그렇죠.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특별한 얘기는 안 해요. 그럼 굳이 뭐하러 만나세요? 아니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포스가 있어요. 분위기?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걸음걸이, 눈빛, 태도. 좀 왜소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나요? 좀 막 큰 뭐, 신분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삭풍의 그 비바람 맞은 그 몸
있어요, 이거. 아. 서늘한 몸. 서늘함이 느껴지는. 서늘함이 느껴지는. 네. 그러니까 아까 대사하셨던 팔 하나 놓고 가라. 뭐 이런 식의 약간 네, 나긋나긋한 말투가 그런, 제니 무슨 말이 변했다.